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평론 제가 봐도 말 못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대전구 투수 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삼성 라이온즈의 2차 2라운드로 지명받게 된 경기고등학교 투수 홍우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안산공고내 야수 오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배명고 외야수 주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된 파이오차일리니어스 내야수 김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성남고등학교 투수 홍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청담고 포수 김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명된 강릉 영동대 내야수 이창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개성고 외야수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용마고 투수 이기용입니다. 미드 초코 좋아해요 지금? 저 좋아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좋아합니다. 저 민트 초코 잘 안 좋아합니다. 전 안 좋아해요. 민트 초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전 싫어합니다. 저 안 좋아해요. 면이요. 저는 스프부터 넣습니다. 저 면부터 넣습니다. 요즘에는 스프부터 넣고 있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물 먼저 넣어. 스프. 물이요. 스프 먼저 넣어. 저 스프부터.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아, 세 개? 두 개. 햄버거 두 개 정도 먹습니다. 저는 한 불고기 버거 한 세 개 정도? 네. 햄버거는 두 개. 세 개에서 네 개? 불고기 버거 기준 다섯 개. 한 빅맥은 한 세 개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두 개? 세 개? 거의 한 마리 정도 다 먹는 날 있고 못 먹는 날 있고. 네, 다 먹어. 이 순살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으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배고프면 한 마리 다 먹습니다. 순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최대 한 마리 반까지 먹었어요. 그냥 한 마리 딱 치킨은 딱 한 마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순살은 깔끔하게 먹는데 이제 뼈로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아니, 더 못 먹어요. 저는 대전구에서 투수를 맡고 있고 올해 열심히 해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되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우완 투수 홍무원이고 경기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홍무원이고 우선 키가 크고 서클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저의 원래 포지션은 1루수이고 저는 좌타자입니다. 저는 포지션은 중견수를 맡고 있고 방망이 쪽에서는 중장거리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했고 학생 때는 일단 프로를 못 오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독립구단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25살인데 지금에서야 프로에 오게 된 김동진입니다. 우완 정통파 투수고 주무기는 커브입니다. 네, 송구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키는 한 184 정도에 몸무게는 9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 포지션은 유격수입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포지션은 1루수도 많이 봤었고 이제 주로는 외야수를 많이 봤습니다. 저 야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동네에서 아빠랑 그냥 캐치볼 하다가 그 학교 앞에 집 앞에 학교에서 리틀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명된 순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불려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2차 드래프트에서 우완 첫 번째 순위로 뽑아주신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빨리 호명돼서 화면도 안 보고 있었는데 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 체육관에서 3학년 한 3명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좀 생각보다 일찍 지명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핸드폰으로 그 네이버로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안상공고 내가서 5연속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높은 라운드에 지명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었는데 좀 높은 순번에 지명돼서 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약간 어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집에서 어머님이랑 보고 오셨어요. 그때 약간 소리가 안 나서 놀라가지고 엄마는 우셨어요. 전 지명된 순간 그때 드래프트가 이제 2시였는데 이제 저희 독립구단 그 경기도 2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을 뛰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을 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지명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다 축하한다 했는데 솔직히 그날 당일에는 별로 믿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좀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몸에 소름 돋고 좀 멍했어요. 저 야구부실에서 그 애들이랑 같이 코치님 방에서 보고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왕중왕전 대회가 있어서 대회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해도 이제 동기나 동생들이 먼저 막 박수 치면서 소리 질러줘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학교 마치고 이제 운동 가는 길이었는데 혼자 보다가 울컥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면 네. 아직도 울컥합니다. 그때 지명 받자마자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도 글썽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전화로. 식당에서 야구부 식당에서 저희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애들도 되게 축하 많이 해주고 해서 엄청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실패. 저는 피칭할 때 타자들 몸 쪽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찔러 넣을 수도 있고 팬분들의 함성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타자와의 승부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있는 멘탈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클 체인지업이 좋은 것 같고 마운드 위에서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윙 폼이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수비 쪽에 자신 있어서 넓은 수비범이랑 빠른 방망이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장점은 집중력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컨택 능력 그 다음 수비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강한 멘탈과 몸쪽 직구인 것 같습니다. 강한 어깨를 통해서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강한 멘탈과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탄한 기본기가 강점인 것 같고요. 야구 이제 게임이 흘러가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예, 잘 읽어간다 생각합니다. 경기 운영 능력이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구도, 제구력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삼성 라이온즈 선배님들 중에선 오종환 선배님 롤모델이고 메이저리그에는 게리 콜 선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에 항상 올라오시는데 거기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시고 거기 자기 자신의 실력의 120%를 더 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멘탈 배우고 싶습니다. 투수로서 꼭 해야 하는 훈련 뭐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웨이트도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고 그런데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삼성 라이온즈에 계신 윤성환 선배님이 롤모델입니다. 모든 구종을 다 자기가 던지고 싶은데 완벽하게 던질 수 있는 게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브 어떻게 던지는지 물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롤모델은 구자욱 선수입니다. 일단 스윙 폼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뭔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욱 선수가 노려치는 거나 그런 노림수? 스윙 폼 그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은데 방망이 치는 거에 대해서. 저 롤모델은 삼성 박혜민 선수입니다. 지금 KBO에서도 수비 제일 잘하시고 달리기도 엄청 빠르시고 다 오툴 플레이어이신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었습니다. 악수해보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교환?
수비 쪽에서 모든 면에서 수비 쪽을 다 배우고 싶습니다. 저 롤모델 저 삼성의 김상우 선배님 롤모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단 많이 봤고 그다음 하는 운동 같은 걸 이제 시합 같은 걸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남들과 다르게 빨리 뛰어다니고 싶고 그다음에 좀 뭔가 몸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좋게 봐가지고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좀 야구 같은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수비 쪽에서 좀 많이 물어보고 싶고 이제 후덕이나 이제 공 잡고 이제 빼고 이제 그 던지는 게 정말 빠르셔가지고 일단 그런 걸 한 번 더 제가 물어봐서 더 연습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승환 선수 굉장히 좋아해서 오승환 선수가 롤모델입니다. 일단 묵직한 구위하고 강한 멘탈 정말 잘 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인 받고 싶습니다. 마운드에서의 표정 포커페이스 하는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의 강민호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다른 포스들보다 좀 끌렸습니다. 김상수 선배님이 롤모델입니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너무 진짜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팀을 좀 이끄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롤모델이 됐습니다. 그냥 수비 잘한 법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롤모델 구자욱 선배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롤모델로 삼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소리 듣는데 이제 구자욱 선배님만의 특유의 시원시원함과 적극성이 좀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사드리고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싶어요. 저 삼성의 최채영 선배님 롤모델이 보면은 항상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자랑 승부하는 게 멋진 것 같아가지고 롤모델 악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 2차 1라운드에 지명되셔서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열심히 해서 안 보이고 그런 선수가 아니라 삼성 꼭 1군에서 토종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수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했는데 풀리면 라이온즈 파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라이온즈 파크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 미래의 삼성 라이온즈의 삼성 라이온즈 외야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삼성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명된 만큼 삼성 라이온즈에서 1등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KBO에서도 1등 되는 선수가 돼서 삼성 라이온즈를 꼭 우승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합류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이 라이온즈 파크에서 빨리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1군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승현님께 다시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차 지명받게 된 대구 상암고등학교 투수 이승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 2차 1라운드 지명된 대전고 투수 이재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차 1라운드로 지명된 경기고등학교 투수 홍우원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차 3라운드 지명받게 된 안상훈고 내야수 오현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차 4라운드에 지명된 대명고 내야수 주하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3라운드 2차 5번에 지명된 김동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명받게 된 강릉 영동대 내야수 이창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번 2차 9라운드에 지명된 대성고 외야수 김현주입니다. 잠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차 10라운드에 지명받게 된 용모 투수 이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